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제 잠깐 또 방송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뭐13.52% 올라가면서 이 대장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별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이두 개는 별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오늘 시장은 일단 뭐 어제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올라가면서 누가 이렇게 끌어줬느냐? 결국 주도주인 2차전지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의 대장인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들이 전부 급등하면서 시장을 강세장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종합을 보면 외인들이 오전에 상당히 많이 샀던 코스닥이 막 종가에 가서 쏟아붓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코스닥의 반도체들은 뭐 소부장 기업들은 다 올라갔고요. 2차 전지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서 오늘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에코프로가 십몇 프로가 나와서 당연히 2차 전지가 아주 멋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죠.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뭐 2차 전지 끝났다고 뭐다 팔아야 된다고. 이왜 이걸 팔아요? 어쨌든 이런 식의 그 유명 그쵸, 여의도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투자 달라고 하고 나 손절하게 만들어 버리고 참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무슨 손절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이제 엉터리 같은 얘기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주도주가 뭔지를 간다면 큰 수익을 낼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빨리 손절해 버린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큰 수익을 나는데 이걸 갖다 놓쳐 버린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오늘 뭐 전부 싸그리 그냥 신고가로 뭐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뭐나뭐 코스모 신소재 뭐 전부 다 올라가는데 전부 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뭘 어떻게 했다고요? 뭐 2차 전지가 끝났다고요.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현혹됐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는 그 길을 갖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유리원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간다. 아직 멀었다. 2차 전지 아직 멀었다. 주도주다. 그렇게 얘기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 유리원들은 다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보는 눈이죠. 차트만으로 모든 걸 보려고 그러지 말자. 업황은 살아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직, 그죠?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가 그렇게 100대에 10대가 넘어가느냐? 아직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멀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렇지를 못하더라, 투자자들이. 그래서 아쉽다. 이것이 2차 전지의 주도주로 가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로 못 올라갔지만 소부장 기업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이제 우리 유리원들 갖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 종목이 로체 시스템이죠. 상당히 신고가를 해서 지금 뭐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반도체가 끝나고 다 끝났다고 그러는지 저는 여러분이 가장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은 제 방에 와서 공부하고 나가서 주가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손절한 사람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와서 저점을 다 넘어가고 있는데 손절한 사람들은 지금 이거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다 잘라서 단타하러 가고 앉아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다 자르고 반도체도 다 잘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죠. 뭐 대표적인 종목 하나를 더 본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그죠? 순식간에 올라와서 벌써 수익을 거의 다그 손실을 다 복구해 가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손절을 해버린다는 거지. 얼마 안 남았는데 불과 뭐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손절해버린 사람들은
사보지도 못하고 꽝 됐고 손실을 갖다 다 그죠. 그리고 단타방에 가가지고 그죠 단타 친다고 뭐 몇십만 원 본다고 그걸 좋아해가지고 손실 다 보고 앉아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주식은요 갈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참 안타까운 것들은 이런 좋은 종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못하고 다 잘랐다는 거죠. 손절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2차전지인데 투자자들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 잘못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금리가 급등하면서 좀 불안한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덕히 그러는데요. 우리 시장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알다시피 지금 여기 추세를 돌파 나가면서 그죠? 제가 끊임없이 이걸 보여줬잖아요. 추세 하락선을 갔다가 돌파 나가고 지지했다가 또 나가서 전고점 이제 돌파 나가기 직전에 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도체 장과 2차 전지는 계속 가고 있다. 자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던 업황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물론 나가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는 끝나지 않아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이제 테슬라와 연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다 보시다시피 테슬라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계속해서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서 그죠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 올라갔다가 그죠 무너져 내린 다음에 그죠 무너져 내린 다음에 지금 뭐죠 예 상당히 많은 속도로 지금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추세도 올려놓고 정배를 만들기 시작 직전에 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자 2차전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간다. 그걸 믿고 여러분이 갔을 때 큰 수익으로 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내일은 제가 그 뭐죠? 그 무료 방송 준비 관계로 내일은 좀 쉬고요. 시간이 나면 할 수 있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못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되는 종목, 그다음에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함부로 그죠? 이름이 유명하다는 전문가의 이름 따라서 그걸 매도한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우리는 차트가 우선이 아니라 일단 기업에 대한 업황이 우선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라. 업황이 우선이고요. 이건 뭐다? 펀더멘털이잖아요. 펀더멘털이 살아있다면 기업은 뭐죠? 수익이 커지면서 당연히 주가는 수익에 따라 기업 가치에 따라 주가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평균 회계의 원리다.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죠. 전부 잘라버린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점점 커지니까 이것을 여전히 이겨냈을 때 큰 수익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간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자르거나 그 다음에 손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기업은 손절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동업자 정신으로 갔을 때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안 가져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꾸만 다 잘라버리고 손절해버리고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이겨낼 때까지는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다 손절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뭐 올라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 코스닥을 한번 또 볼까요?
코스닥도 어떻게 됐어요? 예, 지수가 강력하게 추세를 돌파나가면서 나가고 있는데 손절한 사람들만 안타깝게 다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전고점까지 돌파나가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죠? 이것을 놓쳤다면 그죠? 제대로 공부 안 해서 다 놓쳤다면 땅을 치고 지금 후회했을 거예요. 아, 자르는 게 아니었는데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끊임없이 제가 그 어떤 사람의 책을 많이 얘기했나요? 살려 주식시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연세대에 나와서 그 정신과 의사를 하다가 실패했다가 주식을 갖다가 2년 동안 보유했더니 회복을 다 되고 돈을 벌더라. 그래서 절대로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손절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해드렸는데 이걸 참지 못해서 다 손절매하고 그저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손절매라는 것은요 수익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손실을 제한하는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제한하는 방법을 잘못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우리 유료원이 20년 1월 2일부터 20년 12월 말까지 딱 했더니 트레이더를 했더니 자그마치 얼마를 잃었냐? 뭐죠? 예, 9,700만 원이 손절 금액으로 나갔고요. 8,300만 원이 수수료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해 찾았었는데 그걸 찾질 못해서 지금 다시 아마 찾았으니까 그걸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자료 중에서 그 커피값으로다가 돈을 버는 방법. 자, 그게 과연 가능한가? 예, 그래서 커피값 투자. 이게 갑자기 사라져서. 자, 5%의 수익으로다가 한 달에 보통 이제 한 달에 18만 원 정도, 15만 원,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5%의 수익률로 간다 그러면 30년이면 1억 2,500이 되고요. 8% 가면은 얼마 되냐면 2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로 만약에 40년을 가면 5억이 되는 거죠. 진짜 노후 보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불과 하루에 얼마씩? 자, 그러면 180만 원씩 한 달에 투자하는데요. 그럼 이걸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상향하는 좋은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꾸준히 매달 18만 원씩 그러면 1년이면 180만 원 투자하는 거죠. 18만 원씩 커피값 대신 그러면 18만 원이면 하루에는 얼마일까요? 예? 그러면 20일로 계산하고요. 그럼 하루에 얼마죠? 180만 원인가요? 하루에 잠깐만요. 이게 월 15만 원이니까 그죠? 15만 원 나누기 얼마요? 토요일 근무 안 한다고 가정하고요. 월 5일이죠, 5일. 일주가 5일이니까 20일이잖아요. 그럼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20일로 나누면 750원입니다. 750원. 맞나요? 20일로, 아이고, 잘못 계산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500원인가요? 하루에? 15만원. 15만원 나누기 20일이니까 그죠? 그럼 7,500원이에요. 하루에 7,500원. 커피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안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마신다고 가정한 돈을 갖다가 컵 스타벅스에서 한 잔씩 마신다는 생각하고 아니면 둘이 가서 뭐 마시든 어쨌든 그 정도로 해서 그러면 한 이걸 갖다가 예, 월 15만원씩 그죠? 커피를 안 마신다고 가정하고 커피를 끊고 예. 자녀한테 15만원씩 월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이 꾸준한 기업, 그 다음에 특히 우상향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지금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를 나갔냐면요. 제가 추천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시작이.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 그 추가 매수해서 잘 들고 가는 사람, 이게 불과 여기서 추천 나간 거거든요. 정확히요. 정확히 여기서 나갔으니까 지금 얼마냐 수익이.
여러분이 수익이 여기서 추천 나갔으니까 6월 달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를 나갔냐면 지금 1000%가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뭐죠? 1년, 2년 지금 딱 2년 반 정도 된 건가요? 2년 반이 조금 넘었나? 1월 달이 났으니까 7월 달 2년 그래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2년 반 동안 1000%가 나갔으니까 여러분이 2년 반 동안 맨날 15만 원씩만 이렇게 매달 사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엑셀로다가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큰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자꾸만 손절하고 자르고 이래서 수익이 커지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요. 1000% 나갔다고. 여기다 만약에 100만 원만 잡았어도 벌써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시장이 떨어졌네, 뭐가 어떻게 됐네, 뭐 지수가 떨어졌네, 종목이 떨어졌네, 다 잘라버립니다. 참지 못하고. 그리고 가서 단타 가서 뭐 가면 뭐 엄청나게 돈 번다고 단타에 가서 쟤 잘라버리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데 쟤 잘라버려서 안타까운 일들을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를 권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가야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권장하는데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팁을 드렸고요. 시뮬레이션이 뭐였는지 그것을 여러분만의 가치 투자로 뭐 가치 투자 아니더라도 성장주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앞으로 더 나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로 자녀를 부자 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고 혼자만 거는 게 아니라 돈을 벌수 있는 길을 알려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드렸고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